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틀 연속 증시가 조금 메롱입니다. 어떤 흐름이 나왔는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6% 하락, 코스닥은 0.8% 하락으로 기리분들도 이미 아시다시피 오늘 증시는 좋지 않았고요. 여기서 기분 나쁜 거는 이거죠. 전강 후약의 흐름이었다는 거. 처음에는 조금 오르나 싶더니 쭉 빠지는 모습을 나타내. 오늘 저녁 미국 증시가 또 반등하지 못한다면 내일 또 빠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코스피 시원하게 못 가고 계속 어물쩡어물쩡 거리고 있는데요. 어쨌든 121선을 지키는 모습은 나타냈고, 내일부터가 이제 진짜라고 볼수 있겠죠. 내일부터, 그 다음에 FOMC 끝나는 목요일부터, 그때부터 좋은 흐름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만 이 와중에 삼전은 오늘 또 400원 하락해 7만 원이 깨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코스닥이 또 빠졌습니다. 코스닥도 121선에 딱 걸치는 모습. 혹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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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깨지면은, 이거 에코프로 친구들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 또더 빠지는 거 아니냐, 요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은 꼭꼭꼭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매동은 그냥 조금 나빴습니다. 개인 크게 매수, 외국인 보합권 영기금 300억 매도합니다. 이 와중에 영기금 뭘 샀나? 두산 에너빌리티, 금호 석유, 하나금융지주, KCC, 유한양행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삼성전자, 삼성 SDI, 알테오젠, 한미반도체, DB손해보험을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 증시 자체는 힘이 없었고, 이 와중에 특징주 두 개가 있었죠. 원자력이랑 5G, 6G 관련주가 좋은 흐름을 나타낸데, 일단 원자력은 한수원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 꽤나 좋은 흐름 나타냈어요. 그리고 플러스 5G 관련주가 오르길래 이게 왜 오르나 봤더니 6G에 이제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매우 좋은 흐름, 상한가가 두 개가 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으로도 더 상승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랑 유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조금 상승해 1328원, 유가는 90.58달러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혼조세를 나타냈고, 니케이는 어제 휴장이었는데 오늘 열리고 0.8%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보합권이었던 미국 소폭 하락하는 중,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시면은 오늘 또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큰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옵션 만기가 끝나고 그때부터 외국인이 이틀 연속 거의 2조 가까이 매수했는데, 그런데 이번주는 월화 2조 가까이 매도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이제는 이 선물 매도세가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2조 매수가 나왔고 이제 2조 매도 다시 똑같이 나왔으니까 더 이상 나올 물량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내일부터는 다시 매수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삼전, LG화학, 포스코퓨처엠, LG엔솔, 레버리지, SK이닉스, 에코프로비엠,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수합니다.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삼성전자, SK이노베이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 SDI,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차, HLB생명과학, 기아, 삼성전기, 삼성물산, 우리금융지주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포스코홀딩스, 금호석유, 에코프로, LG화학, 코스모신소재, 나노신소재, 솔루엠, 유한양행을 매수합니다. 출일자입니다. 내일은 FOMC 회의 발표가 있고요. 정확히 한국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입니다. 그리고 미국 상무부 부장관 보안사절단과 방한을 한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 대해서 우리가 뭐 100%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보안 관련주가 급등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대부분의 주식들은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혹시나 급등하더라도 윗꼬리 가능성이 높다는 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요일입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청약을 시작하고요. 아직까지 기관 경쟁률이 정확히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자마자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쿄 게임쇼가 개최가 됩니다. 세계 3대 게임쇼라고 하네요. 오늘의 섹터입니다. 6G 그리고 원자력. 자, 5G 관련주, 아니 이제는 6G 관련주겠죠. 최근 들어 매우 좋은 흐름, 항상 우리가 공부했던 그 차트입니다. 바닥권에서 겉토양, 바닥권에서 겉토양이 터지고 난 다음부터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간 이유가 뭔가? 일단 지난주에는 미국 5G 투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슬금슬금 올라갔습니다. 다만 저 기릿을 포함한 여러 기릿분들은 늘 그랬듯이 5G는 또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6G 기대감이 슬슬 나올 때가 됐다. 언제 주가가 급등해도 이상하지 않다. 이렇게 강력한 발언을 하며 6G 관련주가 오늘 좋은 흐름을 나타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이스테크 상한가 도착, KMW 상한가 도착, 진짜 오랜만에 보는 그 친구들이네요. 그리고 솔리드도 19% 상승, OE솔루션도 16% 상승으로 5G 관련주, 과거의 영광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이 오랜만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한수원, 웨스팅하우스 상대로 승소 소식에 오늘 거래량이 빵 터졌습니다. 비츠로테크 18% 상승, 우리기술 15% 상승, 두산에너빌리티 5% 상승, BHI 11% 상승, 5G랑 마찬가지로 이 또한 거통이 한번 터졌는데, 하지만 원자력도 우리를 오랫동안 실망시켰던 그 섹터죠. 과연 연속성이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가 좋지 않습니다. 리튬 가격 하락으로 수익성 악화 우려 플러스 테슬라 약세 등으로 LG엔솔 2% 하락, LG화학 3% 하락, LNF 1% 하락, 필에너지 6% 하락, 그리고 포스코 친구들도 안 좋았네요. 포스코 엠텍 4% 하락, 포스코 퓨챔 3% 하락합니다. 유가 관련주가 슬슬 올라갑니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에 흥구석유 1% 상승, 그리고 이원 2.7% 상승. 차트를 보면 둘 다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왼쪽에 흥구석유를 보시면 워낙 윗꼬리를 많이 달고 음봉을 다는 기업이라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변동성이 진짜 이 세상 변동성이 아니다라는 걸 생각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K가스 오늘 갑자기 급등합니다. 사업구조 변화로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 플러스 배당이 발표되며 오늘 9% 상승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철강주가 좋습니다. 중국발 호재로 업황 회복 기대감이 나옵니다. 세아베스틸지주 3% 상승, 동국제강 5% 상승, 네옴시티와 우크라재건 관련주가 슬슬 시동을 또 걸어요. 우크라재건 본격화와 네옴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고 합니다. 유신 상한가 도착, 히림 7% 상승, 한미글로벌 6% 상승, 도아엔지니어링 6% 상승, 다산네트워크스 5% 상승, 미코바이오메드 5% 상승. 반도체가 오늘은 그냥 힘이 없었습니다. 삼성전자 3분기 어닝쇼크 분석이 또 나왔다고 하네요. SK하이닉스 0.1% 상승, 삼성전자 0.5% 하락, 스타링크 관련주 어제 마지막에 급등했던 그 친구들, 그 중에서 엔텔스는 오늘 또 22% 급등했으나 KTIS는 9%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옵티코어 10% 상승합니다. 두산 로보틱스 상장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죠. 일단 청약을 앞두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두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뭐라고요? 살 때가 아니라 팔 때가 가깝다는 거 우리가 매번 그냥 좀 과장 보태서 100번은 넘게 더 공부를 해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거는 거의 기정 사실이었기 때문에 기름분들 중에서는 피해가 없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 한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충분히 있겠죠. 특히 대여급이 상장할 때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데 항상 그때는 한 몇 개월 전, 3개월 전부터 슬금슬금 샀다가 오히려 이제 그때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만약에 주가 급등한다 바로 매도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산 9% 하락, 두산 우 13% 하락, 위메이드가 어제 급등하더니 오늘은 다시 하락합니다. 200억 규모 전환사채권 발행 소식에 위메이드 9% 하락, 위메이드 맥스 4% 하락. 진짜 이 위메이드는 최근 들어 실망감만 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알테오젠 오늘 또 9% 급등합니다. 머크와 메가 협상을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주가가 쭉쭉 오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관계자가 나와서 사실 묵은 이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난 모르겠고 그냥 주가 올려 라고 하면서 주가가 쭉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상승, 롯데손해보험 2연상에 도착합니다. 매각 절차 본격 착수에 오늘 또 상승, 그리고 우듬지팜 정말 이름이 특이하죠. 스마트폼에 관련된 기업이라고 하는데 오늘 상장을 했고 17% 하락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오늘 스펙 합병 상장 기업들이 나쁜 흐름을 나타내서 앞으로도 매매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모주 청약 다들 하셨나요? IMT 어떤 결과가 나왔나 봤더니 유한타로 청약을 했다면 1.5개를 받을 수 있고 유진으로 청약을 했다면 1.4개, 기름분들 전부 다 2개 받기를 진심으로 바라고요. 그리고 밀리의 서재 같은 경우는 0.7개라서 1개 받을 확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습니다. 모두 다 1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싹은 1.7, 레뷰 코퍼레이션은 3.8로 일단 오늘 1일차니까 내일 되면 또 많이 깎인다고 볼 수 있겠죠. 전부 다 좋은 결과 있고 최대치 받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한싹 레뷰 청약하지 않으셨다면 내일 꼭 청약하시고요. 자, 오늘의 시황정리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나오자마자 바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